영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잘 먹을게요. 아, 이거. 얼마에 사장님? 15만. 와,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유튜브 보시네, 사장님. 보기만 이렇게 딱 보시면은, 구독자가 329만 5,700명입니다. 그걸 딱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보는데. 네, 구독했습니다. 예. 사장님도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네, 여기 사장님 가게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가게는 그래. 네, 이걸 200만 명 지금 넘게 봤습니다. 아니, 여기서, 손님 한 사람이, 아, 사장님 가게 녹았던데, 그런 길에. 아, 예. 대한민국에 몇백만 명이 보는데, 그 사장님 나왔던데, 아이고, 들킨데, 그런 길에. 아, 예. 오시면, 다음에 오시면 안 물어봐야 돼. 아, 예. 아, 이거 석쇠 하나만 주시면 끝나 서비스 할 때.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가게 이름 뭐였지, 사장님? 현풍 수댕 상사. 와, 석쇠 서비스 깔끔하다. 안녕하세요. 소한 다섯 장만 주시면. 잘 섞어드릴게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으아! 아, 감사합니다. 아, 좀. 이거 어머니 드시고. 아, 기름하고 그런. 아, 참기름. 예. 아, 사고 이거는 미숫가루라서 고기. 아, 미숫가루. 예. 아, 막갈선 이 유명하시나 봐요. 예.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막갈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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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Good, good, good. 아, 더군다나 어제 것도 조회수도 되게 잘 나왔네요. 아, 이거는 마을에서 나온 소리가 달성군에서도 해주네. 담는 거 반, 날아가는 거 반이네, 씨. 아, 지금 모기가 많아가지고 24시 모기향이네. 이거 중에 피어나야. 이게 뭔가 여기 좀 결계가 쳐지는 느낌? 냄새 때문에 모기가 못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택도 안 됐어. 헬로 키티. 아이씨. 세스토야에 말벌 뒤져있네. 아이. 세스토야에 로얄 젤 들어갔건데. 아이. 피부 더 좋아지건데. 자연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네. 아, 갑자기 선샤인 존나 주면서. 아, 정중앙에 지금. 세수할 때 꿀팁 주는 거 좀 니들 귓구녕이나 귀리도 좀 닦아라. 어? 얼굴도 씨발 딱 세수한다고 세 번만 썩썩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굴에 뭐 나고 하는 거요. 형부야, 얼굴이 이렇게 존나 예뻐졌어. 밀어붙일 게 피부밖에 더 있어? 얘 나이 먹으면 알아서 안 나. 이거 이제 안 씻어도 절대 안 나. 아무것도 안 나, 이제. 이거면 됐어. 아, 그리고.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아, 내가 어제 생삼겹 끊어놓은 거 못 먹었거든. 머리 단추랑 300가닥 벗겨진다, 그랬지. 가자! 내가 그래서 형사를 구워먹으러 소뚜껑을 샀단 말이야? 개달궈져 있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개뜨워, 지금. 나 소뚜껑을 사왔는데, 지금 겉에 지금 풀 조금 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묻는다고. 그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은 철분이 강제적으로 존나 들어가서 멸치 200마리 단체로 그냥 몸에다 그냥 섭취해 버리는 거야. 존댄다고. 철을 먹는 거라고. 내가 이걸 좀 닦아내야 돼. 이거 봐. 어? 이렇게 분필까지 써 있어요. 630번이라고. 이거 하면 단체로 먹는 거예요. 분필에 매직에 철에 그냥 영양 만점. 평생 먹을 멸치 하루만에 다 먹을 뻔했는데 철분 모순. 몰라 이거 봐. 매직은 지워지지도 않네. 삼겹살 위에 구우면은 156번이라고 이것도 써있는겨. 하는겨. 156번 삼겹살. 안 지워져, 씨. 낙인이야. 자, 한번 헹구고 한번 더 닦아야 돼. 몇 번 더 닦아야 돼요. 아, 이거는 내 거지. 그냥 추천 좀 먹어도 되지, 뭐. 아, 뭐, 씨. 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딱. 아, 안 되었어, 이거. 소뚜껑 세척 완료. 깔끔. 아, 사이즈 얘 존나 딱 좋네. 예였네.
나도 다 말랐네. 이거 그냥 존나 잘 붙으려고. 오징어 사온 생삼겹까지. 아, 피기 아직도 살아있어. 됐어, 됐어. 이거면 됐어. 갔어. 이거는 삼겹살을 6kg 먹어야 되나, 씨. 요렇게럼 존나 잘 붙어, 불. 마른 불이어서. 이거는 존나 불살기. 이거 하나면은 그냥 거의 석유라고 보면 돼, 석유. 이거는 그냥 석유야, 석유. 어. 그렇지. 나는 이제 굽기만 하면 되지. 한 분의 집게, 한 분의 젓가락 그냥 지어 먹었겠어, 이거. 슬슬 올라오지, 화력 올라오지. 아, 지금 이것만 보시고, 지금 너무, 이거 뭐 기름 불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겹살은 원래 자체적으로 기름이 존나 나야 조금 견뎌주세요. 믿고 있나? 그렇지, 여거지, 여거거든. 아, 냄새 살살 난다. 아, 색깔 봐. 아, 너무 영롱해. 아, 거의 다 익었어. 이제 뺏을 빼야 돼. 와, 이거 하나 먹자. 아,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씨. 하단 돼지집, 올피앙,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진짜 거짓말. 이 약간, 약간 불맛도 좀 나. 이거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솔잎탕 냄새. 돼지 잡내 다 날아갔어. 이거 봐, 이거. 튀김 수준이야. 거의 이거는 뭐. 인마, 새끼야. 삼겹살 손대지 마, 인마.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보개미야, 인마. 삼겹살 손대지 마, 인마. 새끼야. 내 맛있는 냄새 맡고 와가지고. 색깔이 존나 영롱해. 좀 더 극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샤넬 립스틱 한 08호 정도? 야, 일로 와봐. 채야, 삼겹살 먹을래? 마늘이라도 까가지고 이거 된장 쌈장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고추라도 있든지. 부추, 부추전 할 때가 부추예요. 이거면 충분하지. 아, 팀커벨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저거. 저기 새요, 씨발. 나방이요, 저게. 아니 요즘 씨발 시골은 너무 애들 팅커벨이 건강해가지고 몇 년산이요? 저 정도면 새요 씨발 팅커벨이요. 이것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요풀에 뚜껑 따먹듯이 이렇게 핥아먹기엔 조금 너무 짜고 사각에 구워진 걸로 해가지고 딱 긁어서 좋아 좋아. 어울리죠. 가볍게 삼겹살 나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좋아. 오후 2시에 땡볕 맞으면서 물론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이거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부추예요. 마늘에 삼겹살에 이게 치료가 안 되겠냐고. 이거지.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를 되게 안 좋게 보시고 좀 마음속으로 아직도 인정 안 해주시고 뭐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 또 마음속에서도 내가 보겸 너는 씨발 맨날 봐도 절대 구독 안 누를 거야 이런 분들 그냥 짠하면서 그동안에 좀 안 좋은 거 좀 봅시다. 광수 날도 그렇고 우리 한 잔에 다 잊어버려요. 다 같이 치얼스. 순수 구독자로 진짜 330만 넘은 거는 정말 너무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무 경이롭고 난 너무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드리고 400만 500만 그 이상까지도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도 너무 내가 감사함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밀어주세요. 우리 가족분들 항상 사랑하고 날 밀어하시는 분들 너무 미안하지만 말고 나쁘지 않은 새끼야 나. 다시 한번 짠 쉬었어. 오케이. 가져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뷰티 모델이 됐잖아. 이름마저 보이크림이요. 이거 하나면 여름 끝이요. 보이크림, 볼륨 비비크림, 네이버 검색. 앞으로도 다들 잘 부탁드리면서 막잔. 얼마 안 남았네. 이만큼 남았네.